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사당으로 이동을 했는데 전에 얘기했었던 그 지도가 말썽이 되는 사당으로 왔어요. 키마주스의 사당. 현재 위치 이쪽이고요. 지금 이제 안쪽에선 괜찮은데 밖에서는 지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끊기는 포물선. 포물선을 끊으란 얘긴데 일단 좀 보죠.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철구네요. 여기 뭔가 있네. 뭐죠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물 상자 있고 아무것도 아닌가? 저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은 끊겨 있고. 전기인가봐요, 전기. 저것도 전기구체 같이 생기긴 했는데. 자, 이 위쪽에도 비슷해 보이는 게 있었으니까. 열렸네요. 월광의 나이프. 여기는 휘둘러주고. 빨리 가면, 아, 안 되네. 빨리 가면 안 되는 거네요. 빨리 가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놓고 가죠. 자, 밖으로 나갈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면 진도가 끊겨서 이동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차라리 사당 안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 끝났네요. 역시 사당 안에니까 끝나는구나. 자, 지금 이쪽을 안 가고 바로 이쪽으로 온 건데 요렇게 돌까 해요. 일단 그럼 다음은 토카유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모이드레고 서식지죠. 일단 모이드레고는 나중에 잡고 들어갈게요. 사막에 총 3마리였던 것 같은데. 자, 축복 바로 받고 나갈게요. 저기가 아마 화로 때 3개의 불 붙이면은 게이트월 비어 있었구나. 사당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저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사당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때는 모이드레고 안 잡고 사당만 열어놨었거든요. 그 다음에 잡았었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화롯대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링크가 더워서 죽으려고 하니까 의류 좀 입혀주고 그냥은 못 잡으니까 미끼 좀 준비하고 찍었나요? 안 찍었죠? 그때도 그냥 나갔던 것 같아서 얼굴을 찍어야 되는데 먹으러 오겠죠? 좀 이상해서 정면으로 바꿔주고 다시 사당으로 굴러가는 게 낫죠. 아이고, 너무 멀리 가는데. 어딨지? 먹겠다. 자, 다시 들어왔고요. 아고 이렇게 한 방 맞을 줄이야. 자, 요정 두 마리 남았네요. 저거 생각을 안 했네. 자, 두 대쯤 때렸으니까 돌고 던져서 한 대 또 때려주고 미끼는 동그란 게 최고야. 네모난 거랑 동시에 터진 건가?
자, 한 바퀴 돌 것 같으니까 좀 피하고. 어? 먹은 게 아직 있었어? 모이드레고 간이랑 왕가의 검. 자, 첫 번째 모이드레고 잡았고요. 현재 A 위치입니다. 이 모이드레고. 두 번째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여기 국 국호치세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죠. 다섯 개의 철괴. 가든 나이프 쓰고. 요정이 몇 마리 남았지? 세 마리? 두 마리 남았네요. 자, 둘러보는데 딱히 뭐 보이진 않네요. 이 위에 전기가 흐를 것 같고, 여기 철 갖다 중간에 하나 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이네요.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에 중간에 지금 비어 있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도 연결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 철기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자, 얘가 철기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놔주고. 여기 연결해주면 불이 연결해주면 열리겠죠? 짧다. 자, 하나 강제로 열었고요. 전기 계열은 뭐 이런 식으로 꼼수가 가능해서. 연결이 왜 안 되지? 이 정도는 갖다 넣어줘야 되나? 자, 열렸습니다. 아, 또 뇌전에 가면?
일단 치워버리고. 애석하게 남아 하나 버리고 라인의 걸무로 대체 해주고 여기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사이에 하나 놔야 되고 저기 아까 버려둔 요거 일단 요 사이도 지금 비어 있으니까 껴줘야 되고 보물상자도 처리구나. 자 커다란 거 하나 나왔죠. 이건 여기다가 하나 놔주고 자 옆에다 하나 놔주면 열렸습니다. 좀 뭐 아쉽긴 한데 일단 가디언 나이프보다는 저게 나을 것 같아요. 내전의 검. 밖으로 나갈게요. 자, 요 위에 지금 다 돌았고요. 여기 갔나? 이번에는 여기 케노이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여기가 마호관 옆인데. 뭐 하긴 조리도 잔뜩 있어서 마오건 갈 일이 없겠네요. 활이나 사러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활 사러 안 가겠죠. 까먹어갖고. 일렉트로의 힘 전기 몬스터들이 잔뜩 있을 것 같은 이름인데 일단 그냥 가볼게요. 들고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반사해서 죽겠죠 뭐. 자 이쪽에다 놓으면은 전기가 흐를 것 같고 보물상자는 어딨지?
앞쪽에 있네요. 불안한데 뭐지? 자, 작은 열쇠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옆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래쪽에도 없네요. 아, 여기. 어? 안 죽었어? 어디지? 옆쪽이긴 한데, 대충 이쯤 놓고 오. 자, 입구는 열렸는데 보물 상자가 아직 있습니다. 이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디지? 어디지? 위쪽은 아니고 방향은 이쪽 맞거든요. 저기 있다. 월광의 나이프네요. 자, 밖으로 나갈게요. 자, 다음은 여기 위쪽으로
돌까 하다가 바로 아래쪽 코시오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저기 축복의 사당이 일 확률이 90%라서 저기가 사당 챌린지로 했던 데랑 축복일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축복이네요. 코시오의 사당 보상은 화염의 창. 화염의 창이 있었나? 일단 아이템 좀 지우고 잠깐만 볼게요. 창이 어디부터냐? 검이고 여기부터 창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화염 빙설 뇌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갈게요. 자, 그럼 다음 포인트 이동하면은 끝날 것 같네요. 벌써 107개의 사당을 끝냈네요. 4개 빼면 103개? 103개. 많이도 찾았네요. 자, 동계드 유적이었고요. 이번에는 여기 끝으로 갈게요. 하와 카이의 사당. 저기가 그 요정의 샘 근처라서 요정 수급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번에 와서 싹쓸이해서 없을 수도 있고요. 있다. 링크가 일단 얼어 죽기 전에 방한복 하나 입히고 오늘 어차피 여기서 끝낼 것 같으니까 요정이나 잡고 끝낼게요. 자, 요정 네 마리 됐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당 들어가 보죠. 힘의 시련 상금 딱 그런 거 나오면 연속으로 계속 상급에서 끝내는 건데. 일렉트로의 전달이라고 하네요. 일단 나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